자, 오늘은 요즘 아주 핫한 사리곰탕 육개장. 라면 한 개 기준으로 파를 최소 이 정도는 넣어줍니다. 파는 이렇게 세로로 한번 썰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많은 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파는 꼭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주세요. 식용유 두 숟가락 정도 둘러주고 파 다 넣어요. 저는 다진 마늘 조금 넣어줄게요. 후추. 파에 희매가리가 없어지면 불을 약불로 줄여주세요. 고춧가루, 요거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고운 거, 국물용이에요. 꼭 이걸로 해주세요. 없으면 친구 집 가서 훔쳐옵니다. 한 숟가락 가득. 저처럼 어제 술 먹었으면 반 숟가락 추가. 우리 같은 초보들은 고춧가루 넣을 때 약불로 해야 돼요. 아니면 타요. 불을 다시 센 불 달아오르면 물 3컵 가득, 사리곰탕 스프랑 후레이크 다 넣어버리고, 원래 사리곰탕 후레이크는 후첨입니다. 면 넣어요. 면을 넣고 누구나 주머니에 있는 달걀 하나 준비합니다. 면은 3분만 익혀주세요. 그리고 건져냅니다. 달걀물 싹. 마무리로 순후추. 후추. 사리곰탕 육개장입니다. 이거 백돼지님이 쓰시길래 한번 사봤는데 숙달이 필요하네. 밥 조금만, 조금만 이렇게 면 좀 가려놓고 이렇게 말아놓으면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육개장 비주얼이죠. 이 레시피 처음 올리신 그 PPK 사장님 가게가 근처에 있거든요. 거기가 이제 파스타에 소주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데랑 몇 번 갔었거든요. 화장실이 일단 안에 있어서 너무 좋아. 근데 유튜브를 하고 계셨네요. 아, 야, 요거 사이드 메뉴로 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그렇다고 뭐 육대장 같은 한 그릇에 만 원씩 하는 그런 육개장 맛을 기대하면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, 일반 마트에서 파는 기성품 육개장 팩으로 된 거, 그것보다는 맛있게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원조 레시피를 그대로 하셔도 맛있고, 저처럼 다진 마늘을 추가하시거나 다른 분들 보니까 뭐 나물을 넣기도 하고 당면을 넣기도 하더라고요. 본인 취향에 맞게 이런 건 원래 그렇게 먹는 거니까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요.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는 자취 생활하세요. 빠이! 국물 맛 쪽갈아먹게 되네.